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로 시장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신증권의 그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뭐 그 전에도 나오셔서. 네, 나왔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이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뭐, 어쨌든 보면은 시장이 뭐 코스피 코스닥이 무지하게 네. 안 좋았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뭐 단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주 월, 화, 수, 목까지 네. 흐름들이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2300선 초반 장중에 2300선을 뭐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수급 변수로 인해서 과도한 언더슈팅이 있었고, 오늘 단숨에 중요 지지선이라고 봤던 2380, 2400선을 회복했다는 점들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다. 의미는 네. 있는데, 결국 이제 제일 관건이 되는 거는, 이게 뭐, 이렇게 제일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심사항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것 같은데요. 지수가 저점을 찍었느냐. 네. 아니면 계속 하락하는데, 하락을 계속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반등했다 하락하고, 반등했다 네네네. 하락하고 하는데, 지금이 그런 하락의 과정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또 하락하는 거냐. 네. 그거가 가장 관심 사항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제가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네.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좀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 변수들이 들어왔었죠. 네. 가장 큰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장기화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됐다는 부분들, 뭐 스쳐가는 바람으로 생각했던 변수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안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개가 자욱한데 연준은 긴축을 하고 긴축은 더 강해지고 있고 강해지는 이유들을 보면은 또다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서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는 진바닥은 내년 상반기쯤, 좀 빠르다면은 올해 말 내년 초쯤 나올 수 있다.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추세 반전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바닥은 나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추세 반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4분기에는 또 한 번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추세 반전은 아니더라도 네. 이게 바닥을 확인하는 국면이냐 아니면 네. 일시적인 반등 후에 또 하락하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의 네. 괴리율을 본다면 네. 지금 이 수준에서 2300선을 바로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개월 포워드 PER, PBR, 뭐 네. 확정시적 기준 PBR 보면은 2010년 이후 평균치의 마이너스 1 표준편차 수준이 지금 2360에서 2420선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 레벨을 깨고 내려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의 불안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수급적인 변화에 의해서 또다시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주 세미나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말했던 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수급 변수 말고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언더슈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360, 2400선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는지가 관건인데 오늘 회복했다는 점들에 있어서는 바닥은 단기 바닥은 좀 통과를 했고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보면 네. 지수가 바닥 근처에 와 있는 건 확실한데 네. 수급이 안 좋고 네. 또 돌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과매도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또 이제 하나 그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견조해요. 아, 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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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데 이제 싱가포르에 상장돼 있는 차이나 A 주식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홍콩 H 주식 이런 것들 보면
홍콩 H쉐어 같은 거는 바닥에서 무지하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중국 경기가 계속적으로 부진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죠. 둔화되었고 네. 좀 불안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다가 이번 봉쇄 조치, 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벌 트렌드가 정반대로 갔죠. 통화정책. 네, 통화정책도 네. 그렇고 재정정책도 그렇고 소비 쿠폰을 뿌렸고 그리고 세금도 인하해주고 저희가 코로나 때 시행했던 정책들을 또다시 한번 쏟아붓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정책들이 쏟아부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면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을 텐데 네. 경제지표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특히 PMI 같은 경우는 이번 주 30일 날, 이번 주 6월 30일 날 발표되는 통계국 PMI 같은 경우는 또 50을 넘는다고 네. 확정 국면으로 재진입한다는 전망까지 네.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나빴냐를 봤을 때 작년에 규제 정책들이 너무 셌다. 그걸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홍콩 증시도 그동안 네. 급락했던 것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다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큰 트렌드에서의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았던 이유들이 조금씩 진정되는 그림들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중국, 홍콩 아마 글로벌 증시 중에 좀 가장 강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제일 강하지 않아요? 러시아가 제일 강하죠. 근데 뭐 오늘 뭐 디폴트 선언이 있었다라고는 네, 네. 하는데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러시아 제재를 하면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유가는 올랐고 그걸 판매처는 또 아직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디폴트 선언했는데 왜 시장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냐? 제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의 영향력 이슈로서의 파장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그런 가운데 몇 달 전부터 있었죠. 러시아 디폴트 될 거다, 모라토리엄 될 거다. 저도 3월, 4월, 5월 달에는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론은 러시아의 경제 규모라든지 지금 대러시아 제재로 인한 여러 가지 막힌 요인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디폴트가 난다라고 해서 갑자기 뭔가 크게 변하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예상됐던 상황에서 현실화된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기보다는 아 이제는 현실화됐구나 정도로 그냥 흘려지나가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이야기 전에 중국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러시아 이야기죠. 근데 그 PMI 지표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베이 같은 그쵸, 거죠. 맞습니다. 향후에 어떨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PMI가 중국의 PMI가 높게 나온다는 건 지금은 나쁘지만 네네.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하고 경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걸 보면은 경제가 많이 망가지고 네. 그다음에 시장이 돌아서는 초기 국면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유동성 확대 정책 네. 그러면서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네. 중국도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경기는 더 나빠질 것 같지 않고 그죠?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은 중국 2분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봉쇄 조치 때문에. 근데 2개 분기만 전으로 돌아가면 2021년 4분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가서 본다면 그때부터 지금 중국의 실업률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실업률, 청년 실업률을 보면 코로나 때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경기 부양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을 회복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이 경기 모멘텀, 경기 체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좀 아직은 조금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중국은 단기 반등 이후 다시금 좀 슬로해지거나 둔화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궁극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선행한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 흐름들이 중국이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가 다시금 레벨업 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을 보면 네. 경제가 돌아서기 전에 네. 돈을 뿌리면 네. 주가는 돌아서잖아요. 우리가 네. 늘 봐왔지만. 네. 그 또 하나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바바 같은 주가를 보면 300불에서 100불 밑으로 네, 맞습니다. 80불까지 빠졌던 네, 네. 주가인데 최근에 보면 그 강하게 반등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빅테크 주식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점을 탈출하는 모습들 네. 그리고 추세를 변화하려는 모습들이 주가 쪽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점에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80%에서 120%니까 네, 50% 거죠. 네, 맞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네, 네, 단기간에. 네. 그래서 뭐 제가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 저점을 깨고 막 밀려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아직까지는 둔화 사이클, 하강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등락을 보이면서 추세를 바꿔가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에도 3월 23일날 코스피가 저점을 찍었지만 경기는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늘 주가는 경기보다 최소한 6개월은 선행하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선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저점을 깨기보다는 급반등 이후 좀 등락 과정을 거친 뒤에 경기가 턴어라운드를 하는지를 보고선 제대로 추세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서 따라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정치하고 경제가 따로 가지는 않거든요. 네. 저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체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를 규정하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있거든요. 네. 같은 한민족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렇죠. 네. 정치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은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걸 변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시진핑이 올해 10월 달에는 독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년임 가야 되죠. 네,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쵸.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있을 것이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벤트가 오히려 끝난 다음에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옥죄했던 족쇄들이 조금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또 미국도 힘들어지면서 풀리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반등 국면에서 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부과했던 대중국 관세를 좀 그렇죠. 철회하는 부분들이 네. 들어온다면 저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급반등을 한 것처럼 그동안 중국을 억눌렀던 관세라는 부분들을 조금 풀린다게 된다면 또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게 나오게 된다면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증시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베어 마켓 랠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늘 뭐 한 20, 30% 아니면 뭐 최근에 그 중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닥에서 한 30% 네. 이 정도의 반등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기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4분기 이후에 다시 꼬꾸라지더라도 네. 3분기에 그런 맥락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우리는 아무래도 중국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같은 이머징에 들어가 있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중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죠. 많고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를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중국 관세가 철회되게 된다면 지금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물가는 내려가고 특히 네. 미국 물가는 내려가고 환율은 안정되고 교역은 개선된다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눌러왔던 물가 부담, 환율 변동성 확대 그리고 교역에 대한 개선 이런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코스피가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스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코스피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매물 부담을 좀 덜어냈다라는 것이죠. 뭐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네. 것들. 네. 그럼, 아니면 감정적인 투매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변수로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진핑 3년임도 있지만 이제 11월 달에는 바이든의 중간선거가 있겠죠. 네. 네. 지금 난리가 났죠. 무작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안 그러면 뭐 폭망하겠죠. 네. 네. 그런데 거기서도 핵심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민들한테 지금 가장 걱정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93%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는 지금 가상 대결에 있어서 트럼프가 다음 선거에 또 나오고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지지율을 조사하더라고요. 역전됐습니다. 네. 트럼프가 더 우위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도 간다고 하고 대중국 관세 철회 이슈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세미나 다니다 보면은 좀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왜냐면 11월 선거니까 이런 이벤트들은 9월, 10월에 몰아서 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겠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핵심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7월, 8월 달에 엄청난 액션을 취해서 9월, 10월 달 데이터는 꺾였다. 나 때문에 꺾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지 성남 민심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7월, 8월 달에 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되게 된다면 유가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세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는 곡물 가격이거든요. 시차를 두고 음식료나 식품 가격에 계속적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은 곡물 가격이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게 1.4% 정도입니다. 8.6%에 1.4%면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빨리 물가를 유가나 이런 쪽들을 꺾어놓는다면 물가가 툭툭 떨어지는 그림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7월, 8월 달에 기대감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